할로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저의 사는 어떤 브이로그 일상, 하와이 일상을 이제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KTA,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비갈레에 있는 이제 노컬 슈퍼예요. 이제 조그만한 마트인데 여기에 이제 그 얼마 전부터 그 한국 상품, 우리들이 이제 한국 먹거리 뭐 이렇게 게 있어갖고 요즘은 제가 오아오에 나가서 장바오거나 뭐 힐로에 가는 그 비중이 좀 줄었어요. 왜냐면 이제 코나에도 이 KTA에 이제 한국 상품을 팔아 해서 오늘은 이제 와이프랑 그 한국 브랜드 한국 쇼핑 그걸 좀 했어요. 한국 상품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 뭐 어떨 때는 여러분들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 하와이에 사는 건지 한국에 사는 건지. 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냉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냉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브랜드는 이제 수라상에서 나온 거고, 요 해냉면 뭐 이제 북한에서 온 뭐 김용 씨가 한테 한다는 거. 그리고 요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쵸? CJ 비비고 왕교자. 그리고 요런 이제 이마트에서 여러분들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김치찌개. 예, 간단히 저희들 뭐 일에 치이고 뭐 급하고 그럴 때는 그냥 집에서 인스턴트를 이렇게 조리된 거 갖다 놨고요. 요것도 빠지면 안 되는 그 떡볶이. 떡볶이는 또 저랑 아들이 또 좋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런 이제 순두부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BCD 북창동 순두부. 이게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묵 오뎅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게 뭐 와이프가 무슨 그런 초이썸이나 뭐 팬케이크 샀는데 요거는 이제 노컬 거라서 제가 소개는 안 하고 요렇게 저희들이 이제 마트 장보러 가면은 한국 상품이 이렇게 있어서 요렇게 간단히 그 뭐랄까 주식은 아니고 간식으로 또 한국 음식 그 해외 살면서 먹고 싶을 때 요런 거 저희도 이제 사 먹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공유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아후 여행 가서 쇼핑해 온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파타고니아에서 산 건데 파타고니아가 하와이는 파탈로아라고 따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호놀룰루에 있는 파타고니아 매장에서는 없고 할레이버 매장에만 있어요. 그리고 1인당 2개까지만 살 수 있어요. 또 이 디자인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또 이것도 컵인데 파탈로아 할레이바라고 써 있죠. 이것도 할레이바 파타고니아 매장에서만 살 수 있어요. 얘는 호놀룰루 매장에 샀거든요. 파타고니아 호놀룰루. 이거는 하와이에 있는 산인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하고 이렇게 큰 사이즈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는 제가 들고 큰 거는 남편이 들려고 이렇게 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카알라몰에 있는 컴플릿 키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주방용품 파는 건데 하와이스러운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팸 인형 이거 봤는데 보는 순간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귀여워가지고 이거 사고 또 이제 이렇게 스팸 무수비 만들 때 이렇게 자르는 틀 그리고 스팸 키친 타월 그리고 수세미 I love Hawaii, Aloha State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쓰지는 않고 기념품으로 잘 들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이 있어서 뭐 음료수 마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뚜껑이 파인애플로 된 것도 이렇게 있고 야자수가 된 것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두 개 샀어요. 또 여기는 스팸이라고 써진 뭐 뒤집개 이거 있고 이거 너무 생성맞지만 재밌는 게 스팸 파리채 이거는 남편이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메이시지에서 샀는데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티팟이에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티팟이라서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또 30% 세일하고 거기에 추가로 쿠폰으로 10% 더 세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왔고 이건 또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차를 넣어서 뚜껑 이렇게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와이에서 살면서 입는 하와이 스타일 옷 쇼핑한 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와이키키에 푸드 락커에 가면은 나이키에서 하와이 리미티드 에디션 티셔츠를 팔아요. 그래서 꼭 들려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꿈 그림이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플루메리아랑 하이비스쿠스랑 여러 가지 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남편 입을 거 하고 아들 입을 거 하고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 지나가다가 이렇게 프린팅이 예쁜 게 있어서 이것도 남편이 입을 거로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이시즈에 갔는데 마네킹에 이게 딱 DP가 돼 있었어요. 남편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사왔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저는 사실 옷을 쇼핑할 계획은 없었는데 메이시즈에 가니까 그 쿠폰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일하는.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메이시즈에서 남편이 쓸 모자 하나 구매했어요. 네, 저희들 이렇게 하와이에서 로컬 쇼핑하는 거 소개해드렸어요.